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달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. 달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서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. 우리 또 로미나 또 이제 또 달을 주꾼이 왔는데 이게 또 어머! 이 양반들이 이제 복리를 즐기면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또 하늘을 쳐다보고 네 맞아요 시도 쓰고 네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아유, 진짜 좋아들 하시네요. 뭐 있어요? 막걸미나. 예, 이름이 로미나니까 로미나. 막걸미나. 예, 옛날 양반들처럼 막걸리 한잔 하고 별들 보는 거예요. 신선이네. 제일 아름다워요, 그죠? 안에서도 웃어야 돼. 웃어야. 탈도 웃게 된다고. 가면에 쓸 때가 또 가면에 그 캐릭터 속에 철저히 빠져서 춤추면 됩니다. 장구 장단에 맞춰서 저희도 달춤을 배워봤어요. 몸에 힘을 빼고 발과 얼굴을 살랑살랑 흔들어야 하는데요. 마치 탈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네. 실내쳤는데 되게 막 딱딱하고 이렇게 막 팔 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약간 어깨 동작을 되게 약간 부드럽게 예,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뭐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 해봐요. 탈을 쓰고 한번 해봅시다. 아유, 훌륭합니다. 돌려보고 예. 우리 전통 문화도 한번 이제 접해보고 예. 많은 걸 배워보고 네. 그 속에서 좀 추억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KBS